안녕하세요, 원덕입니다. 혹시 구독 하셨나요? 처음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신 김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주말이죠. 금요일 저녁은 주말 시작인 거 맞죠? 그 끝자락이라도 웃겨지고 싶은. 맥주, 그러니까 술을 제가 담배도 안 하지만 애초에 한 적도 없고 담배를 안 하지만 술도 잘안 마셔요. 딱 술은 대학교 때까지 조금 여유가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먹고 잘안 먹거든요. 그리고 특히 더안 먹게 된게 원래도 다음날 몸이 힘든 거 싫어했지만 자영업도 했었잖아요. 자영업하면 쉬는 날이 없잖아요.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술 한잔 먹고 해롱해롱거리고 뭐, 응? 그러더니 나는 게임이다 이래가지고 게임을 막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게 낙이었고, 뭐 새벽에 맞추고 들어가도 게임을 하고 그랬었어요. 뭐 게임 중독자는 이거 아니고, 그게 사람마다 그 어떤 그 이거 뭐라 하지? 토템? 지금으로 치면 토템이라 할까요, 우리? 뭔가가 이게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게 있잖아요. 담배가 흡연자들한테 담배가 그렇고, 알코올 중독자들한테는 술이 그렇고, 막 술만 막뭐안 먹으면 막 돌아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왜 그러냐고요? 예, 술 한잔 했습니다. 집에서 피처도 비싸대요. 간만에 술을 좀 먹어볼까 하고 했는데, 필라이트, 이게 싸더라고요. 홍보 아닙니다. 절대 홍보 아니고, 싸서 먹어요. 근데, 뭐, 비슷하다 하대요. 비슷하다는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필라이트. 캔 하나가 1800원인데, 피처가 4000원이다. 그 편의점가 기준으로. 그러면 4,000원짜리를 사질 않나. 이 상술에 넘어간 거지. 왜냐면 먹을 거 있으니까, 진짜로. 거의 다 먹었어요. 술한잔 먹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가고 있네요. 요즘 계속 영상들에 목소리가 없었죠. 너무 힘들고, 미치고 쓴게 뭐. 마이크 캐면 뭐합니까? 맨날 안 그래도 텐션 안 좋은데 뭐 그리 됐고, 빌드 확실히 근데 이게 저같이 이제 약간 뭐 물론 다양한 게이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게이머로서 약간 이걸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현실과 몸이 뭔가 체력이 아유 죽겠다. 그냥 진짜 누워만 있자 이러고 싶은. 그래서 좀 아쉬워요. 진짜 열심히 재밌게 게임하고 싶은데 안 되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뭐랄까 좀 뭐랄까 잠깐만요. 맥주 한 잔, 잔이 비어서 고. 그래서 이 나이 문 사람들이 특히나, 그 물론 나이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이 마인드가 존나 게으른 새끼들이, 막 게을러지고 몸이 피곤해진 새끼들이 무조건 현질 게임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이거 편파적일 수도 있죠. 뭐내 마음인데, 뭐내 채널이고 내 영상이고 어차피 본상 없는데. 시간은 없고 돈은, 아 시간은 없고 캐릭터, 온라인상의 캐릭터가 세지고 싶고, 존나 씨발 뭐
막 존나 와저 새끼 누구지 이런 걸 존나 가오 의식시 되고 싶은데 투자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뭐그뭐 그렇게 뭐 돈이라도 좀 있으면 그거 다 갖다 발라갖고 돈으로 이기 보려고 하는. 근데 뭐 맞습니다. 앞에 전에 영상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딱 깨놓고 얘기해서 돈 없어서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게임들. 그왜 이렇게 취미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골프장 가고 골프 도구를 살돈 형편이 안 되는데 뭔 골프요? 자전거 씨발 뭐 삼천리 자전거 말고 존나 카본에 뭐에다가 뭐 해갖고 막 몇백만원짜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 씨발 뭐 어디 뭐 대도 않은 자전거 타고 와갖고 뭐몇단 기어고 뭔 지랄을 사는데 뭔 소용이고? 자전거가 취미인 사람한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근데 뭐 그렇다 해서 안 해도 될 취미를 내 환경에 안 맞는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그런 게임을 못하니까 더 오히려 또 그런 게임에 대한 욕도 하지만은 솔직한 말로 진짜 뭐 따지자면은 한 51대 49로 따질게요. 그냥 현실이 49고 솔직한 말로 51은 게임이 X같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씨바 무슨 좀 그런 게 있죠. 롤 스킨을 왜 지르는데 그러면 안 그래요? 씨발 돈 3만 없어서 안 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서 안 지르는 학생들이나 뭐 어디 뭐 게임은 존나게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돼서 뭐 그런 친구들 불쌍한 친구들 그런 거 빼고 나도 씨 롤에는 100만 원 넘게 썼어요 스킨. 왜 샀냐? 근데 롤 스킨 산다 해서 막 실력이 올라가거나 뭐그 게임 인게임 내에서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내가 게임을 하는데 기분이 살라서 그런 거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새 신발이나 새 옷을 사도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솔직한 말로 씨발 관심도 없고 니가 씨발 나이키를 신든 뭐 니케를 뭐 니케랍시다. 니케를 신든 뭐 씨발 뭐 그게 신발이 씨발 200만짜리든 뭐든 뭔 상관이야. 얼굴이 X같은 지 바뀐 새끼가 길거리 씨발 수그리고 그러고 입고 댕기면 누가 뭐 신경 써요? 라고 하면 외모 비하가 되겠죠. 그건 아니고 아무튼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씨발 사람들 바빠서 사는 거 바빠서 단지 성별은 좀 신경 쓰겠지. 막 X같은 남자 잘생긴 남자 그리고 X같은 여자 예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뭐그 정도 구분까지는 조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취향이니까 그것도 외모 비하나 뭐 성별 비하가 아니고 취향까지는 봐줘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거기에다 대고 뭘 해를 끼친 건 아니니까 그 마인드가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외모 때문에 솔직한 말로 욕을 많이 처먹지만 저도 제 외모가 그렇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드라마 판타지의 외모에 부합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보는 드라마의 판타지 드라마 속에 그 지나간 뭐 저기 백정 하나 백정 둘뭐 이런 거 백정 1 백정 2 역할이겠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다 해서 내가 그 애들이 내하고 뭐 만날 일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으면 그냥 상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무 현실에 소용없지만 그냥 내가 그날 그 3만 원 29,900원짜리 신발 샀어요. 그럼 새 신을 신은 거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 기분을 만끽하면 되잖아요. 그 기분을 만끽하려고 새 신발을 샀고 29,900원에 내 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게 50만원짜리든 100만원이든 뭔 차이에요? 100만원짜리를 신으면 걸을 때두 걸음씩 더 빨리 가요. 뭐 게임처럼? 아니면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지가 원하는 어떤 여자들이나 어떤 그런 무리들 남한테서 씨발 니 그거 신었네 그거 입었네 이거 소리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씨발 리니지 현질하는 새끼들 아 리니지
한국 가면 안 되지. 그런 그 과금 게임들 뭐 난풍도 그렇고 언급할 뻔했네 술 취해가지고. 거기다 돈 처방 새끼들하고 다른 게 뭐야 이게 현실에. 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존나 황토색 어디 찜질방에서 나눠주는 무료 슬리퍼 같은 걸 갖다가 150만 원에 신고 신으라 사신으라면 사신어요. 그러니까 딱그 수준인 거예요. 그게 요점이에요. 그 지금 길게 돌아왔지만 그 수준이에요. 남한테는 별거 아닌 금액일 수도 있고 또 타인들에겐 그 돈도 없어라고 할 수도 있는 수준에 지 장군은 뭐 얼마 많다고. 하지만 랜덤으로 나오는 카드, 랜덤으로 나오는 어떤 그 확률에 말도 안 되는 그 게임사가 무조건 이긴 야바위 개 같은 사기 확률에 심지어 0% 사건도 터졌지 얼마 전에. 그 확률에 내 33,000원을 갖다 처박는다. 10만원을 처박는다. 뭘 위한 패키지인데 그게 씨발 그안 그래요? 씨발 돈을 박았으면 박은 대로 그래도 티끌이라도 놔야 될까 아이가. 공중분해 대비인데 무슨 그게 씨발 패키지고 무슨 뭐 혜택이고 뭔데. 그래놓고 그래가 빨아먹고 댕긴 게내 게임을 X같이 만들어도 만드는 그 게임들도 그걸 만들고 내가 봤을 때 있잖아요 과금으로 지금 일어난 회사들 있잖아요. 개발자들한테는 돈 줘도 씨바 주도 안 하면서 그 가챠나 그 확률 그다음에 그 결제 유도 결제 이런 데다 돈다쓸 거야 아마. 훨씬 많이 쓰고 또 아니면 뭐 어디 저 스포츠팀 하나 운영하고 있던지 미친 새끼가 정신도 못 차리고. 그래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센트로드님 영상에도 있대. 아, 이거 언급하면 되나? 안 되나? 뭐, 할 말만 하는 스타일들인 게. 쉬웠고, 뭐, 말하는 거 어때서, 그죠? 그, 채널,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이. 말했잖아요. X같아서 잡는다고. 게임이. 오죽하면, 씨발. 부끄럽지도 않나. 거기서 코딩 알바하고 앉아갖고, 경력직이라고, 그 뭐지, 그 뭡니까, 그. 회사 댕기는 거 인정하고 올 나서야 글을 쓸수 있다는 그 그런데 그런 데서 씨발 내 어디 댕긴다 이러고 있는 글 적는 애들 있다면서 쪽팔린 줄 알아 씨발 인터넷에 숨어가지고 새끼들아 저 정확하게 하려면은 예? 얼굴 까고 거기서 떠들라고 뒷담화하고 싶으면 자신 있게 회사 욕도 하고 회사 자랑도 하고 회사 댕긴다 자랑도 하고 해보지. 뭐 개인 신상이 뭔 상관인데 존나 자랑거리 아닌가? 요즘 인스타고 뭐고 씨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얼굴 존나 맨날 까고 댕기면서 뭐지 이상한 일상 올리고 앉아있고 뭐 얼굴 다 이상하게 하고 막 자세 어? 그래 올리고 있는 세상에 무슨 뭐씨 만약에 내가 댕기는 게임사가 진짜 잘 되는 게임사다 그럼 나 신상 바로 올리지. 존나 나 여기서 일하는데 한 군데만 실제로 게임사를 언급하면 나는 지금 생각으로는 내가 로스트아크를 안 하지만은 스마일 게이트 개발자다. 쉬바 내가 같으면 진짜 온 내가 저 SNS도 안 하지만은 온 내가 만약 인스타나 페이스북 한다면 그거다 쉬바 스마일 게이트 로고를 갖다 내 배너로 쓰고 있을게. 빠는 게 아니고 그게 게임인 거예요. 과금을 유도해도. 과금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유저들은, 이게 RPG를 하는 거잖아요. RPG, 우리가. RPG란 게 뭐예요? 역할 대행이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살아있는 어떤,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그런 생명을 대신해서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그 외모나 이런 것들이 또 비슷할 수도 있고 뭐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약이 되긴 하지만 그 세계를 살아가려고 RPG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일부 진짜 일부는 일부예요. 일부일 뿐이에요. 지돈 쓴 것도 아닌 부주 새끼들이, 그리고 심지어 본준대도 마인드가 썩어문 새끼들이 어디서 이상한 저막 무슨 뭐랄까 약간 저 아니 거들먹거리는 그 약간 뭐라지 약간 건달도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건달도 좋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씨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 끄덕거리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나 깔딱대는 거 꼬라지 보기 싫게. 그게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게임사에서 뭔가 그게 하나의 그거였는데, 뭔가 이 캐릭터를 운전하는 RPG 운전수들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뭐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이제 좀 옛날 지난 얘기지만 그 저기 리니지로 유명하신 스트리머들 많잖아요. 그 옛날 리니지, 지금 리니지 따위 첨화 언급하지 말고 언제 기준으로 할까요? 그 저기 저 뭐좀 옛날로 합시다. 한참 옛날. 진짜 진짜 캐시우도 없이 캐릭터 진짜 컨트롤과 실력으로 싸웠던 그때는 부주분들이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게, 진짜 그 거지 같은 시스템, 진짜 말도 안 되는 경험치 배율을 쳐 만들, 그러니까 대가리에 뇌가 없었던 거지. 아무 생각 없이 하려면 해봐라라고 진짜 허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막 밤낮 주야로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부주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방송도 하고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지금도 진짜 유명하시고. 근데 딱그뭐한 분은 이제 잘 하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뭐 떠났다가도 뭐 다시 했다가 또 지금은 또뭐 이상한 그 돈으로 이제 뭐 하는 그거 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뭐 나이 먹더니 영 진짜 완전 틀딱 개틀딱이 돼가지고, 옛날에 내가 알기론 그분이 그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욕을 많이 했거든요. 재미지, 물론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지만. 근데 진짜 진심일 때도 있었어요. 이 씨발 뭐 꼰대 새끼 대머리 새끼 막 개같이 욕을 할 때도 있었는데, 아 대머리라니까 공통점이 또 있네. 아무튼 간에 그 그분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 다른 분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정작 자신이 욕하던 개 틀딱 꼰대가 돼 있더라. 꼰대 게이머가 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도 입담으로 그렇게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의 인기로 점점 이제 뭔가 이상한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본지 오래됐어요. 지금 뭐 이상한 거 한다 하던데. 그 플랫폼도 뭐 거지 같은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그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부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게좀 낭만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막그 뭔가 자기 거 아닌데 씨발 막 좋은 차를 막 몰다가 모는 그 방송을 하는 막 스트리머가 있다 쳐요. 지 촛도 돈도 없는 새끼가 어디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 어디 뭐 지인들 이런 사람들, 돈좀 있는 이런 아들한테 따까리짓 하고 있으면서 차를 빌려서 방송을 하는 그런 스트리머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가상으로. 근데 이 새끼가 존나 그런 방송을 하는 걸 위주로 했었어요. 인기를 존나 끌었어. 그래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당연히. 오 누구누구님 그거 님차예요 님차예요 계속 물어볼 거거든. 그때마다 존나 찔릴 거 아니야. 근데 지꺼인 척은 하겠지. 아그 친한 형이에요 막뭐 저하고 뭐 씨발 그 무슨 뭐 불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급하겠지. 씨발 그뭐뭐 그래요 그래요 사무실은 대충 얼머무리고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지차 아닌데 결국은 몰았어요. 존나 몰았어. 그걸로 시청자들이 와, 와, 씨, 소리 봐라, 막, 와, 이래 해주겠지. 게이지 봐라 하면서, 뭐, 시트 봐라, 30만 원씩 존나 하고, 막, 얘들도 꼬이고, 좋지. 근데, 씨발, 사고를 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재밌잖아. 보는 입장에서는.
정작 본인이 아닌 게 씨발 당사자가 아닌 게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남이 좆되는 거 보고 싶은 거지. 뭐 어? 남잘 되는 거 보려고 막 어? 어디 뭐 씨발 무슨 뭐 어? 그런 거 아니잖아. 희망 TV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뭐 남씨 좆되는 거 보고 싶고 막 어? 광기 부리는 거 보고 싶고 막 그런 게 보고 싶, 재밌는 게 보고 싶으신 거지. 뭐남잘 되고 남 평온하게 방송하고 뭐 이게 평화로운 방송 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조용하거나 이런 거. 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주들이 얼마나 그 애착을 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했고, 또그 부주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막그 적혈과 적대적인 관계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과 싸우면서 만들어가는 어떤 업보, 쌓아가는 업보, 평소에 욕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전투, 싸움, 그리고 실수로라도 한 치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실수가 있을 때 죽었을 때그 씨발 좆됐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멘트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스트리머가 잘 되는 거를 응원하는 분들도 꽤 많지, 진짜 많지만은 스트리머가 좆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의외로. 남 잘못되고 그거 막 어떻게 하면서 막 당황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좀 성향들이, 성향인 사람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언제부턴가 그 꺼들뗀다 해야 되지. 이게 과시가 좀 지나치고, 지나쳤지. 지나친 게, 그러니까 적 어느 정도 선까지 과시는 이게 오하고 이게 우리가 우려로 볼 수도 있고 경배의 대상인데, 그 과시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과시가 아니고 추태가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돈으로 씨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욕하는 거 있잖아요. 나돈 많은데 씨발 여기 은행 여기 왜 어? 내 왔는데 뭐내내 몰라. 이거는 다를 게 뭐야 씨발 그. 물론 뭐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겠지. 그렇게 어? 해야 방송이 재밌다 하니까. 근데 있잖아요, 자극적인 뉴스만 올려서 조회수 올리는 조회수 빨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나 어디서 태도 하는. 그래서 뭐 그런 걸다 떠나서 한잔하고 좀 멀리 돌아서니까 이제, 그래서 씨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냥 술 먹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발 듣기 싫으면 이때까지 지금까지 듣고 있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고, 만약에 듣기 싫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좀, 공감이라기보단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폭넓게 생각해 주는 행님들이 있다면 계속 보고 있겠죠. 나도 술 먹은 김에 쉬고 뭐 그냥 노가리 한번 영상 한번 찍는 거고. 솔직한 말로 좀이 여기서부터 진심일 수도 있어요. 진짜 게임 할게 없어요. 니뭐 이거 해봤나, 니 이거 뭐 해봤나 하나하나 집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킬러 타이틀들 뭐 GTA라든지 발더스 게이트 이런 것들 이제 끝나고 난다, 그 진짜 그게 마지막 보루선인 거예요, 그게. 그 외에는 이제 뭐 저기 저 스트리머 분들끼리 이제 친분으로 이렇게 하는 합방이라든지 여러 명이서 같이 팬덤이 많은 그분들끼리 이렇게 방송을 잘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방송을 재밌게 하는 그 서로의 케미를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런 거 말고 집에서 그냥 게임 조용히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저같이. 진짜 할 게임이 없어요. 숨 막히는 거예요, 그게. 게임쇼 기대작 뭐 많긴 하죠. 게임 뭐 타이틀 발매도 많이 예정돼 있고. 근데 진짜 오래된 게임 후속작이거나 뭐 아니면 저 해외 게임이거나, 그다음에 뭐 저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참신한 인디 게임들 가끔씩 이렇게 보이는 거 말고는 그냥 뭔가 게임들이 수명, 게임이 수명이 다해 간다는 느낌?
이럴 거면은 완전 자동 게임이잖아. 방치형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걸 진짜 진심으로 하나 이렇게 딱 그냥 해놓고 있는 것도 관상용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 뭐돈쓸 필요도 없지. 그거는 그냥 뭐 해놓기만 하면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뭐 어디 저 중고 남는 휴대폰이 그 사용도 많이 안 높잖아요, 그런 게임들은.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캐놓고 그냥 놔두고, 뭐 과금해주고 싶은 게 부분 요소가 있다면 그 과금이나 절제해주고, 진짜 막그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안 하면 게임 못 하겠다, 오래 못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죠. 근데 저도 솔직한 말로 나이나 환경을 다 떠나서 게이머예요. 할 게임 생기면은 진짜 막 미친 듯이 해요. 열몇 시간도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근데 할 게임이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지금은. 분명히 그런 게 좋은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좀 아쉽다,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걸 이끌어줬어야 될 기업들이라는 것들이, 게임 개발사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한 짓거리로 유저들이나 통수 쳐가지고 빨아먹고 있는 그걸 또 대대손손 헤쳐먹으려고 씨발놈들이 그냥 아주 그냥 개 상도덕도 없는 쓰레기 새끼들. 남의 꿈과 그 기대와 그런 걸 돈으로 빨아쳐먹는 새끼들이 국내 굴지의 게임 개발사라고 쳐 그러고 있으니까 씨발 법이 만만해서 다행인 줄 알아. 너희는 우리나라 법이 만만해서 진짜 씨발 너희는 그래 살고 있지. 백매시버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같으면은, 내가 진짜 만약에 진짜 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 데 있다 이거. 내가 제대로 된 법치국가에서 일을 하는 판결하는 사람이었다. 너희는 씨발 1조 넘게 쳐 다시 걔네가고 그돈 국가에 환수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게임했던 사람들한테 다 환급해줘야 돼이 새끼들아. 그 환급에 모자라서 환급에 보태서 너희는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이씨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응? 쳐 쪼개지 마라 임마. 니 얘기다 이 새끼야, 병신 새끼. 에휴. 왜 아저씨 왜술 처먹더니 술 처먹고 욕하세요, 주무세요. 이까지 본 니도 대단한 새끼다 이 새끼야. 공감을 하니까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나 보지, 여기까지나 보지. 이런 헛소리를 누가 끝까지 보노, 미친놈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거는. 공감하니까 좀 어느 정도 얘기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듣는 형님들은. 그러면 안 돼, 씨발놈들이. 그래픽도 존나 어디서, 응? 진짜 씨발 어디 SNK 씨발 도트 그래픽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들이. 너는 솔직히 말로 네오지오 그래픽 초기 그래픽도 못 따라간다 임마. 너는 솔직한 얘기로 씨발. 그렇고는 뭐 진짜 하는 꼴하자고는. 솔직히 씨발 핵도 너가 만들어서 팔지 이 새끼들아. 소스 팔아먹고 다 알아 이 새끼들아. 아이가 아이 말고 미안하다. 게임 엔진 씨발 개발비가 얼마고 게임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핵이 씨발 그렇게 빨리 풀려, 업데이트 되고. 그건 누가 씨발 소스를 유포해 줬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다 뚫리지 씨발. 그게 말 되는 소리가. 아니면 엔진을 씨발 어디서 개발을 한게 아니고 어디서 주워왔거나 아니면 산걸쓴 거겠지. 엔진을 누가 만들 능력이 안돼 갖고 뭐 그렇다 치고. 아, 한마디만 더. 이 새끼들아, 게임사 새끼들아, 너 임마 해킹, 너 개인 서버에, 너 회사 서버에 저장돼 있는 유저 아이디랑 비밀번호 해킹 당하면 새끼들아, 유저 탓도 있겠지만 서버도 씨발 그만큼 허술한 거다. 이 새끼들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뭐 액티브엑스 쳐발리는 이상한 씨발 보안 프로그램만 깔면은
저거는 보안 책임 다 졌다는 식으로 소비자 사용자한테 금융사고 책임지라는 것처럼 이 새끼들이 완전 어디서 못된 것만 쳐 연구해 오는가 봐이 머리 좋은 걸로. 좋겠다 임마. 머리 그 좋은 머리로 씨 생각한 게 고작 그따구 회사를 위해서 따랑따랑거리는 직을 쳐 개발해줘서 이 새끼들아 존나 하청 마인드 씨 새끼들 평생 그리 살아라. 예, 맞습니다. 할 게임 없어서 화풀이 하는 겁니다. 뭐 할까요? 아니, 이게 아시다시피 막뭐 이게 이런 뭐 영상을 주셔서 보시든 뭐 모르겠지만 제 채널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게임하는 거 그냥 기록 남기듯이 저장해 놓는 그 일종의 어찌 보면 보관소 이런 거라서 어차피 씨뭐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고 뭐 그래 해요. 뭐 간혹 이제 보다가 뭐뭐 뭐 이리이리 하는 게좀 괜찮아 비인다 하면은 뭐좀좀 댓글로 이렇게 뭐 요청하시고 하면 제가 또 친절히 또 해드리잖아요. 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뭐그 정도로 하는 채널이라서 뭐 사실 큰 영향력도 없고 뭐 해요. 근데 뭐 솔직히 말로 고맙지. 뭐볼 것도 없는데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래도 또 이렇게 영상 보고 한 번씩 구독도 해주는 형님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100명이나 넘었는데 이거 어째야 되노? 좀더 힘을 내봐야 되는데 사는 게 녹록치가 않네. 진짜 이거 컴퓨터도 엉망진창 돼 있고 돈이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좀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진짜 얘도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실. 부품을 그때그때 얻거나 주운 걸로 이렇게 계속 연명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사실 내 컴퓨터인데 케이스만 그대로지. 케이스 이것도 언제 삼기고 씨한 15년 넘었지 않나 씨. 거의 이제 그 뭐지 너무 좋은 그 그래픽 카드 이건 못 달아요 케이스에. 하드도 없고 뻥 나갔고 영상 저장하던 하드도 다 통째로 날라가서 이제 복구도 안 돼서 그냥 그대로 SSD에 용 짧게 찍고 업로드하고 나면 지우고 이래 하고 있고 이 씨발 그 나아지는 게 없네 세상. 토템이나 좀 깔아야 되나? 잠을 자야 되나? 혹시나 모를 그냥 뭐랄까 이게 참 영상을 올려갖고 구독자라는 게 생겨보니까 이분들이 뭐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은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소통이라고 좀 소통이 너무 일방통행이죠. 이런 푸념이나 이런 어떤 오늘 같은 이런 술주정이나 이런 것도 올려놓으면 언젠가 또 누가 보겠지. 보고 또뭐 반대 의견은 분명히 반대 의견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있잖아요 티내지 마세요. 어차피 뭐 와갖고 뭐 욕하거나 뭐 그래 해봐도 뭐 차단밖에 차단 뭐 아직까지 그렇게 행패 부린 놈들이 없지만은 뭐 해봤자 뭐 시고 욕 좋고 해봤자 뭐 삭제하고 뭐 삭제당하고 뭐 서로 차단하면 그만인 게. 아 맞다 영 이거 마시기 시작하기 전에 그 애플 거기 있잖아요. OTT. 그것도 재밌는 거좀 있대요, 거기. 요즘은 좀 그런 거 보는 게 뭔가 재밌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요즘 그것도 그래서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갔냐? 애플 TV.
애플 TV에 뭐 재밌는 거 많던데. 이 뭐고? 나폴레옹? 애플 TV 공개 예정작. 뭐 이거 아직 예정, 이건 예정이네. 이거 재밌겠네.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아직 안한 거야. 안한 것만 빼고. 아무튼 뭐 OTT도 다 결제는 못하니까 아쉽긴 해도 그좀 중간중간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는 지금 거의 뭐 완전 고정으로 결제를 해서 보고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죠? 우리가 진짜 취미에는 돈을 쓰잖아요, 다들. 뭐 그런 것처럼. 기 올라오지 마라 그렇다고. 씨발 어디 대도 안 하는. 나는 취미가 패키지 사는 거예요. 이 소리 쳐할 거면 정신 차리고 원인은 웃지 마라 임마. 얼마나 떠들었노? 와, 30분 넘게 떠들었네.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시죠? 그렇듯이 이 영상은 올릴 거거든요. 올린다 해도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내용들이나 발언들은 전부 술주정이고 제 개인의 지극히도 횡설수설 헛소리, 그리고 혹시라도 언급된 현실과 상관 있는 뭐 지명, 인명, 회사명, 뭐 게임명 등등등등 그런 뉘앙스 등등등등 다 현실하고 상관없다고 하죠. 그렇게 하죠. 예, 맞아요. 내가 아이랑 못잡긴데 그럼 또뭐 그거 입증할 거가. 비도 오는데 맥주 한잔 했고 뭐내 채널은 내 맘이다. 그것도 내가 나쁜 말한건 없어요. 진짜 있던 일만 다 얘기한 거지. 자, 한통다 외웠네. 여러분들은 뭐할 거예요, 주말인데? 무슨 게임 해요? 혹시나 영상을 진짜 여기까지 봤다. 그러면 이 영상 댓글에 나 이거 게임 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 게임인지, 뭔 게임 하는지만 보게 나도. 뭐 내가 한테 해준다는 건 아니고. 궁금하잖아, 남들은. 나는 할 게임 없다 생각하는데 뭐 하는지. 아, 그거 있다. 아, 게임왕이 샀는데, 맞다. 아, 게임을 한개 샀거든요. 저번에 할인할 때. 그 사놨는데, 하려고. 아하, 너무 일하느라 뭐 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미라 빚네. 설치까지 다 해놨는데. 예, 맞아요. 게임, 스팀에서 샀는데. 아, 이걸 내가 시간 나면 해야지 하다가 완전 까먹고 있었네.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